선 것이고 봉파와 구하라 구하라
지구에는 약 70억 인구가 생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분들의 지식 수준이 다르고 신분이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이념과 사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나라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인생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도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문제가 닥쳐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의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질병도 오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고 직장생활도 걱정이 없고 자녀도 걱정 없고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오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국가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신분이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습니다. 밤이 오면 어둠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 들어갑니다. 아침이 오면 누구에게도 아침은 다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 나를 태워서 죽일 것 같은, 우리 집을 전부 다 불살라버릴 것 같은 이런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소개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합심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으며 여러 가지 기도 패턴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급한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인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대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것, 기도하는 사람은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믿음을 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의심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내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두려움은 그 문제는 다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은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그대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사자굴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먹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의 먹이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 사자들의 모습을 보면 질려버립니다.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믿음 지키려다가 사자굴이 지금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다니엘은 사자굴을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가 왜 감사 기도를 하느냐면 이미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들여보내시고 이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자 밖으로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기도는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역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사람 오늘 시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가장이라는 그 묵은 짐을 지고 있는 가정에서 남편이며 아버지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천근만근 같은 짓누르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가정의 가장이라는 짐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처럼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이지만 또다시 직장으로 출근하는 아버지 남편이 있고 사업장으로 가는 아버지와 남편이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 파김치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말 못하는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혼자 베개머리 나물래 흘리는 눈물로 훔치면서 밤을 보내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내일이 막막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곡식단은 추수한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사업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기도 생활에 마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분들에게는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일곱 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시대는 다 다릅니다. 그들이 생활했던 장소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성경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이분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기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대단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분 다음에 여덟 번째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유명한 왕 가운데 우린 다윗을 자주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길 만큼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어느 날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백방으로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최후의 명약이란 명약은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질병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충성스럽게 헌신했고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병 가운데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기별을 하셨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정해진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미리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것이 운명입니다. 나는 숙명적인 어쩔 수 없는 내 죽음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 살려주세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단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을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적이 있었을까요? 한 예를 들면 그 하찮은 11조 하나라도 나는 진실하게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되게 드린 적은 있어도 완전하게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나는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는 행동했습니다. 난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는 분은 반드시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기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바꾸냐?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이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하시면 뜻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을 굽히시고 이 사람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진실과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을 연장하겠고 바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다가도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시는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온통 눈물로 얼룩진 그런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 그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수한 사람들부터 오는 상처가 말할 수 없이 그를 찔렀고 그는 이 땅에 떠날 때까지도 그 상처 속에서 살다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한 내용을 소개하면 시편 6편 6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늘 눈물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표현하기를 나는 탄식합니다. 나는 대단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밤마다, 성경 강조합니다. 어느 밤이 아닌 밤마다 나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눈물이 강을 이루는, 오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만큼 고난도 많았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마저 이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장인들은 사울왕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약 15년을 지명수배를 내렸고 살인명령을 내려서 사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 사람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훗날에 여러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 자녀 가운데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왕의 왕의 자리를 탐을 내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권좌에서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아래로 나귀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집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받는 이 깊은 상처, 이 사람은 밤마다 눈물이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이 사람을 가리켜 후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가장 아끼시고 인정하셨던 사람, 이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 욥. 과거에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직업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재물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녀들마저도 이 사단은 이 아이들을 다 걷어갔습니다. 가정이 안에 드는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피부병이 온몸을 다 덮어서 가려워서 견디질 못하고 기아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는 남편 욥에게 와서 이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위로를 해줄 사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마저 와서 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무시를 하고 괴롭히는데 욥기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였는데 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무시할 때 욥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한마디로 가지고 놉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전부 실망투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욥의 흘린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기서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윗과 욥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결코 이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한나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이때 한나의 나이는 중년이 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 본부인에서 아이가 생산되지 않을 때에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한 여인을 아내로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 이름은 브니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본부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을 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을 기름부어 세웠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2대왕인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습니다.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이 두 왕을 기름부어 세웠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 시대를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훌륭한 사무엘 같은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아이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세상 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고 명문대학 가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물론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최고의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람 한 여인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역시 사라의 본부인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이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의 몸종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시조가 됩니다. 가장 지금 이 중동의 분쟁 씨앗이 되고 있는 이슬람, 이 시조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이 집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라의 본부인과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내쫓겼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막 중에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죽음의 사막입니다. 살아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곧 그건 죽음을 말합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앞에 앉혀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모자가 이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창세기 21장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21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 저 가운데 앉혀놓고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가 소리내어서 통곡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잠시 전에만 해도 울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창세기 21장 19절에는 울고 났더니 샘물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 같은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보여주세요. 똑같은 장소인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밝혀집니까? 내가 울고 났더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적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에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꿔지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망한 자리가 흥하는 자리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놀란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순간순간 불안은 찾아올 수가 있고 두려움은 올 수 있지만 염려는 오지만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성경의 위대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롤모델로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젠 여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문 당하실 때 신문 받는 그 현장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심히 통곡했으나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여기는 무엇에 포함되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 더 이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고 그는 과거에 자신의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옵니까?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 다시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불에 구워놓으시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으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다음 같은 귀회를 또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는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다윗, 욥, 한나, 하갈, 베드로 여섯 사람 속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실패한 자리에서 그들은 전부가 다시 한번 재기해서 성공의 자리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한 분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계시록 11장 17절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분, 세상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 인류가 시작되어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모든 이 시대에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으실 분, 가장 찬양을 받으실 분,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리고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몸에 땀이 피로 바꿔지는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간구라는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절박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른 그 고통의 현장에 다가오거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라.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다 의미입니다. 기름 짜듯이 이런 절박한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더 나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몇 가지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기도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교회마다 다 식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형식만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산수양관 비전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날 8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성에 집중적인 기도를 1시간 반 이상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월 1일 접어들면서는 대성전에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밤 10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 한마디 없이 한 주간을 흘러보내는 소위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면 당신은 엉터리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기도란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불손한 이런 모습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뿐더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은 이 자녀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널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 대화가 단절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내 대화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을 자화상,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닮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 앞에 섭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린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결코 양이 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로 걸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며 생명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신다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